TV. 자, 여러분은 다나와와 나이스게임TV와 함께하는 특별 매치업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나와 맥스틸팀이 두 번째 경기를 내주면서 나이스게임TV가 현재 1대1로 따라붙은 상황, 저희는 마지막 3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승자 예측 이벤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 생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경기 MVP, 우리 라이씨가 선정할 경기 MVP를 맞추는, 그러니까 경기 MVP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내가 생각하는 헷갈리니까 김나희의 MVP를 여러분이 맞추시면 됩니다. 어디에 맞추냐?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네, 홈페이지 아니죠? 네,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오시면요, 요거 같이 볼까요? 여기다가 MVP는 뭐 카피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시면은 그게 김라이가 뽑는 것과 일치하면은 저희가 추첨 통해서 마우스 하나, 키보드 하나를 드리니까요.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미리 몰라서 미처 이벤트 참여 못했다 하시면은 이렇게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MVP 뽑히기면 네, 뭘 받을 수 있죠? MVP 뽑히면요? 네. 없어요. 그럼. 아니 시청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요거 게이밍 키보드. 근데 이 글 말고 다른 글이에요. 네? 이거 아까 못 짰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품, 정확한 제품명은 맥스틸의 블레이드 프로. 15만원짜리? 네네. 15만원짜리 기계식 키보드를 준대요, 여러분. 저와 그럼요. 텔레파시를 통해서. 더 좋은 거. 검색 한번 해볼까요? 내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 수준으로 딱 내 수준만큼만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화에서 제가 검색 한번 해서 결과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영사 짱 빠르다. 원래 키보드 워리어 하려면은 한영타를 복합해서 다 잘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거 잘해요? 네. 영타로 막 하면 그걸 한글로 뭐라고 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시간 좀 걸리죠. 영타 빠른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요?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네, 블레이드 프로가 다나와에서 검색하면은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하는, 네, 블레이드 프로. 지금 저희 이 제품 같은 게 청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특별히 오늘 선수들이 활용을 한 걸, 네, 김나희 씨 아까 어떻게 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요? 시청자분들. 가슴에 문대서. 네. 하지만은 그 누구의 가슴인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 네. 키보드 받았는데 막 털 껴있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에 털 껴있고 막 이러면 웃기겠다. 그죠? 웃겨, 그게? 예. 네. 무슨 층인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뽑았는데. 예, 네, 막 털. 근데 굵어. 여러분, 네, 이건 뭐 경품인 건지 벌칙인 건지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김라이가 뽑을 MVP 누구인지 여러분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정답 맞히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기 이제 뱀픽 막바지인데요. 그러면은 한번 픽상화 확인해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랑팀이 어디예요? 아, 다나와구나. 네, 파랑팀이 다나와 맥스틸. 오늘 저희 상품 후원해주신 맥스틸입니다. 그리고 레드팀이 이제 낙겜팀. 아, 브라움. 제가 요새 브라움 인생 챔프 만났거든요, 브라움. 브라움이 인생 챔프다? 네. 손섬이 뭐였죠? 쭈 띄고 쭈. 쭈쭈. 네. 케이틀린. 서버가 아파요. 네. 아야 해요. 여러분 이거 아이콘 꼭 사두세요. 이제 없어질, 영영 없어질 아이콘이라서. 아, 전 아이콘이 욕심 없었어요. 저도 프로틴 거 하나도 안 샀는데 쿠타이거즈는 이제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쭈쭈? 쭈 띄고 쭈. 네. 쭈쭈. 왜 안 나와? 이거 맞아요. 최근 대전 기록. 아, 안 돼. 인생 챔프. 인생 챔프예요. 인생 챔프 연속 패배인데요? 아, 그건 전 시즌이잖아요. 지금 기록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더 올려야 돼요.
그런가? 어? 더 안 올려지는데요? 어, 왜 그러지? 나 저 템 산 적이 없는데? 아까 아무무 템. 네. 오, 브라운 많이 하셨네. 세 게임밖에 안 했네. 이거 랭크잖아요. 아, 일반에서 한 거. 네, 일반. 아, 일반이라는 그런 걸 이미 충분히 연습되고 자신 있다? 아, 그냥 내가 이렇게 게임해도 돼요. 역시 모스트는 아무무. 네, 아 내가 그때 한이 맺혀갖고 그 개노답 삼남매라 그래갖고 한이 맺혀갖고 네, 아무만큼 내가 잘해야겠다. 아무 근데 잘해요. 뭐 브라움도 잘하시고 아무보다 잘 못하는 게 없어요 라이씨는. 나 공부를 못해요. 네. 자 그러면은 또 게임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어떤 조합 평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걸려요. 1경기 조합 평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1경기 조합 평가요? 혹시 다음 주 단화 방송 아니 아니야 있으시나요? 1경기 조합이 나왔죠. 왜냐면 네. 1년기 때 다나마가 우세했던 게, 나 게임은 약간 파고드는 돌진형 챔프가 많았고, 다나마 쪽은 아무모라든지 좀 그런 약간 장판을 깔 수 있는 챔피언들이 많았는데, 조합성으로 봤을 때 우세했죠, 다나마 쪽이. 네. 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네네. 3경기 분석은 저희 이제 다음 주 다나마 방송 아니면은 이제 김라이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 뭐 중계 위해서 준비했던 네. 멘트 네, 그런 걸 그냥 막 예, 뽐내주세요. 아야 이거 내가 여기서 돈 주고 뽑았어요. 나 김피시방서 이거. 아 그러니까 돈 주고 뽑았으니까 뭔가 네. 이렇게 좀 활용해서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네. 이 정도로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청산 유수로 막 이야기 한 다음에 네. 그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네. 김라이 해설 클래스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좀만 기다려 주실래요? 알았어요. 나 일단 여기서 지금 미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드가. 미드요? 아 블라디미르구나. 네. 상대는 아리. 게임 들어가면 알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뭐 열심히 적어서. 아 미리 지금 해놔야 이따가 나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탑 레넥톤, 정글 마이, 미드 아리, 원딜 오케이. 징크스. 내가 브라움만큼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한번 브라움 전문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네. 네네. 소환사 주문도 체크하셨고. 네. 마이도 텔. 네. 오케이. 자. 네. 이제 또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뭐가 좀 걸려요. 아니, 이거 이번 경기 말고 그냥 준비용 거 준비용 거. 아 준비용 거. 준비용 거 중에 말 안 한 거 있잖아요. 일단은 요즘 대세 챔피언들이 뭐가 있나. 요새 대세 챔피언은 어떤 게 있나요? 원딜로는 이제 미포랑 그부가 매우 핫하고요. 왜냐면 그부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56%인가 그래요. 미포 그부가 1경기 2경기 둘 다 졌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사의 문제죠. 그럼요. 네. 챔피언으로만 하는 게임이 아니다. 또 네, 운전사의 문제고 그다음에 문도. 문도 아까 씹어 먹는 거 봤잖아요. 네네네. 이거 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내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지 좀 멘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아 문도랑 네. 야스오. 야스오. 네. 그리고 트린다미어. 트린다미어. 네. 네. 트린다미어가 왜 좋나요, 야스오와? 트린다미어가 왜 좋냐면요. 네. 여기 써놨는데, 이렇게. 아, 분노. 분노가 쌓이면 네. 이렇게 치명타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치명타율이 네.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번에 특성 나온 것 중에서 그 전쟁강의 환희랑 시너지가 좋아요. 치명타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 그 치명타 관련 특성 때문에 이제 네. 간접 버프를 또 받았다. 네. 상향 분위기를 타고 있죠. 트린다미요. 좋네. 중요하죠. 네. 또요? 방금 괜찮았어요. 아까 그 문도 아까 얘기했고 룬가보는 얘기했고 네. 야스오가 계속 벤이 돼서 아 근데 이거 왜 팬이 왜 이래 이거? 네. 뒷장도 있었잖아요 아까. 아 뒷장은 이제 이거는 이제 게임 시작 전. 다 메모에 안 돼. 게임 시작 네. 전이라고. 전. 그리고 이제 게임 할 때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를 갖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네. 진짜 되게 좀 보. 아, 왜요? 아니, 절대 방송 끝날 때 안 나가서. 픽밴. 조합. 아니, 왜? 조합 각 팀별로 보기. 예, 봤어요. 네. 네 멘트가 이제 쉽게 나오지 않고. 시작한 다음에는 라인 조합과 서머너 스펠을 확인을 하고 있고. 텔포는 라인전을 길게 보고 솔킬을 주지 않고 게임을 길게 보겠다. 요 멘트 안 그래서 아까 해주셨고 네. 저만은 라인전 단계에서 솔킬을 따겠다 찍겠다라는 서머너다. 그러면은 지금 아리의 스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이제 내가 라인전 확실하게 솔킬을 내겠다. 네. 왜요? 그리고 미니언이 생성되는 시간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되게 네. 구구치기 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게임 좀 보겠습니다. 네. 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네. 살려드리려고. 자, 나이스 게임 TV와 다나와 맥스틸 팀의 마지막 3경기입니다. 호수님, 태만 사고 또 정치 기사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오케이. 퍼블이 나왔어요. 1경기도 2경기도. 그, 인베 단계 때. 퍼블이 나왔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미니언 생성 시간이랑 네. 정글 생성 시간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니언은 1분 20초에 나오고요. 정글은 1분 40초에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인베 전략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냥 달라졌대요. 달라졌다라고 네. 한다. 오케이. 또 경기 중 준비한 거. 경기 중 준비한 거요? 아니, 그 다음에 용이에요. 아. 피마 75원 아까 했고, 그거는. 네, 피마 75원. 제가 볼 때는 분량이 딱 2경기용이었는데, 3경기를 가게 돼가지고, 네. 약간 미천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이제. 용 관련된 거. 네, 용 관련된 거. 이것도 한마디밖에 못해요. 생성되었습니다. 탑이 서로 킬렉이 좋은 구도라가지고. 아, 그리고 저희 준비되어 있는 키보드가 총 10개, 마우스가 5개가 있는데요. 다나와 맥스틸 팀이 이기게 되면은 그 중에서 키보드 하나를 조나스트롱이 먹고 시청자 여러분께 9개를 드리고요. 나이스게임 TV 팀이 이기게 되면은 키보드를 5개를 나이스게임 TV 먹고 여러분께는 5개만 드립니다. 하지만 어차피 델룸댐이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응원해주시면 된다는 거. 탑인 줄 볼까요, 좀 처음에는? 야, 탑이 좀 약간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사장님의 실력을 몰라서. 좀, 이게 원래 있었나? 뭐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카메라를 자동으로 해놨을 아니, 이거는 관전 관련된 거라가지고 아마. 제가 지금 자동 옵저버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동 옵저버일 때 내가 특정 지역을 찍으면은 5초까지만 거기를 그냥 보내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자동 옵으로 돌아가네요. 여기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라이시 안 보일 것 같아서, 글씨가 작아서. 아, 상관없어요. 네. 자, 브라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브라움은요? 네. 원딜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야 돼요. 그림자처럼? 네. 제드처럼? 네. 그림자처럼. 그, 예를강호의 흑풍애처럼. 이렇게 딱. 흑풍애? 네. 연식 나오네요. 아, 근데 이것도 연식이에요? 월간 챔프였나? 아, 열강호. 네. 지금은 디지털로 연재되죠, 아마? 모르겠어요. 저 나이가 어려서 아직 몰라요, 거기까지. 그, 여러분, 20대 BJ입니다. 20대 초반에. 네, 20대 초반. 아프리카 여 BJ. 아프리카 방송은 안 하세요? 했었는데, 지금. 아, 모니터가 작아서 못 하겠어요. 네. 그 모니터 몇 인치? 24인치. 그렇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늘 줬어요, 이거. 아, 이거는. 호수 형 전멸 있는데? 이걸 왜 못 잡죠? 아까 전에 많이 봐줬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윗사람이 아량을 베푼 게 아닌가. 이거 1.4? 오,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예측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캐릭터 눈빛만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요? 네. 지금 조합에서는 역시 몸매는 아리가 최고? 아리가 저는 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매가 이제 안 보이는. 아리도 좀 이렇게 벗은 스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헐벗어요. 저런 거 다 벗겨놔야 돼요, 그냥. 막 끈으로 된 수영복 같은 거. 홀스! 이건 갔어요. 전멸! 이거 쓰고 그냥 죽었어요. 현치점을. 빠른 로밍 좋았네. 그러면은 미아팀 얘기를 할 거고요, 조나스트롱한테. 아! 솔직히 아까 소름 돋았죠? 뭐요? 네. 홀스 형 말하는 거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핑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맵리딩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맵리딩은? 그쵸, 솔직히. 네. 그거를 팀원 탓하는 건 아니기는 네. 하죠. 솔랭 할 때 꼭, 아, 미아핑 안 찍음? 이런 애들 꼭 있어요. 네. 옆자리 있으면 청추를 찰지게 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런 애들 있으면.
그런 애들 때릴 때는 무슨 축이 좀 찰 수 있나요? 청축이 아무래도 예, 소리가 찰랑찰랑 나겠죠? 예. 때릴 때마다 경쾌하게 날 거예요 아마. 맥스틸의 키보드로 키보드 샷건을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니터 듀얼 모니터 아니에요? 아니 저 원 모니터예요. 왜 듀얼 안 써요? 하나 있었는데 잘 안 돼서 남 줘버렸어요 LG 거. 다음에 안 되는 거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아 근데 남한테 근데 왜 잘 되지? 근데? 그러니까 빡치게. 예. 그때 말씀드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남는 거 있으면 네. 저한테 버리세요. 제가. 아 근데 좋은 거 쓰시잖아요. 저 없어요 노트북.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제가 미국 갈 때 넷북 대피디가 있다고 해서 빌려갔었는데 네. 익스플로러를 정말 농담 안 하고 익스플로러를 켜고 나이스 게임 TV 접속하는 데까지 3분이 걸려요. 아이고 전멸 좀 쓰시지. 남자의 전멸은 초반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그래서 넷북 결국에는 쓰지도 않고 포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빨강이 낮게임이잖아요. 네. 낮게임팀에서 탑을 위주로 가는 이유가 약간 짜오가 레네카드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탑 위주로 먼저 탑이 사장님이니까 멘탈을 부셔놓자 일단은. 저쪽 팀은 탑만 부시면 와야 된다. 네.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낮게임 전략이. 좋은 전략이에요. 네. 네. 어? 여기 안 맞았네요. 오? 빅맵? 딜은 좀 부족?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을 부숴놓으면은 여기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게 보통은 게임상에서 내려가잖아요. 네. 상대 탑이 잘 커가지고 그 막 레넥톤이 다른 데 합류해서 막 찍고 다니고 네. 그게 없더라도 말로 내려가요. 아 이거. 근데 고도의 마이가 굉장히 잘 크네. 아리가 로밍으로 잘 오네. 고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있어요. 무슨 전략? 직원들에게 키보드를 화사하시기 위한. 아,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포장하지 마시고요. 한 80수를 내다볼 수 있어요. 너무 내다봤다라는 거. 안 되죠 이거. 갑자기 이제 다나와 TV 좀 시끄러워졌어요. 홀쌤 아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진짜 뭐죠 이. 이제부터는 CS도 아마 허락받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얘는 또 선강시는 뭐야. 분노 채우려고 한 거인가 했더니 들어가지도 않고. 아 진짜 이 경기를 세 경기째 보고 있다니. 아 그리고 보띠오가 포지션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겜디아스님이 서포트였는데 아이고 예, 밀어냈고 미니언 먹을 수 있겠다 라인 유지. 겜디아스님이 이번에는 원딜로 플레이를 합니다. 코메이님이 서포트로 플레이를 하고요. 브라움이 물약을 적어 말고 초록색 물약 가면 더 좋은데. 충전식? 네. 150원 비싸니까. 제가 또 브라움 루트스 공략을 또 썼거든요. 어제. 브라운 인생 챔프라서. 요새 에로는 좀 재밌게 하시나 봐요. 브라움만 해요. 근데 이제 오인큐를 돌리다 보니까. 서포트 뺏기면 정글 암호목 하고요. 그러니까 중계 준비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새 LOL 좀 재밌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고 화려한 도파한 정도. 그때가 방금 스톤 미니언한테 넣나? 여기 되게 약간 네. 분위기가 아까부터 그런데 약간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둘이 꽁냥꽁냥. 네, 되게 막 머리끄댕이도 아니고 막 손가락으로 찌르는 듯한? 약간 아이유 노래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되게 흘러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라인전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어우 아프다 네네톤. 얘는 진짜 항상 교과서처럼 들어가서 스킬 그거만 딱 쓰고 딱 도망가요 진짜. 주입식 교육 받은 그대로만. 이거 죽고 세전이 탓하겠죠? 오. 아리쁩니다. 자, 마이 순간이동. 잘 밀었다. 뭐죠, 이분? 들어가는 타이밍이 안 좋아. 설마 이걸 그냥 죽었나요? 반동 구경하고 있었구만.
어디 보자. 이번 프리시즌 바뀐 템이 뭐 있나? 그래서 머리를 돌려라. 네, 머리 안 돌리시죠? 어, 돌리는데요? 어, 도, 아, 저, 아니, 저, 오, 저, 따라가는데요? 아니요, 브라움은 가능해요. 왜냐면 브라움은 W. W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거는 브라움 안 돼요. 내가 지켜주지? 결과적으로 망한 것 같아요. 뻥. 어? 하나? 야, 알리 좋았다. 아. 오, K2L 위기! 와, 이게 이렇게 터지네. 어, 그래도 좀 낙겜팀 이득 본 것 같아요. 홀스 초기화 됐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득이에요? 홀스팀 초기화 됐어요. 조합적으로 봤을 때, 제 견해로는 조합으로 봤을 때 다나와서 우세하지 않아. 안나 이번 경기는 조합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아까 용 먹은 거 아니었어? 아니요. 근데 용이 왜 하얀색이에요? 그 예전에 좀 쓰러워 가지고. 아, 난 좀 스킨 좋아하는데. 얘네가 여기서 한번 잘라놔야지. 선생님이 편하셨는데. 수영. 오, 살았다. 오, 아리. 오, 아리. 와. 하지만 매혹을 왜 저렇게 썼죠? 자, 아, 브라움 합류하면서 이걸 살리고. 이야, 합이 맞아, 양 팀이. 장비까지 밟아주고. 다시 용. 세 번째 트라이. 어, 매혹놀입니다. 용! 큐! 처치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본다면 일단은 조합은 다나와가 좋긴 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조합 다나와가 좋긴 한데 일단 전판 이긴 거에서, 그리고 좀 전판 경기가 상당히 많이 기울었잖아요. 완전 떡 발렸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사양 곡선을 탄 것 같아요, 낙겜에서. 탄력 받았다고 하나.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네, 분위기가 아, 되게 조용해졌어요. 말이 안 많고 이제는. 그렇죠. 질 때가 많이 많죠. 이게. 그래서 이번 경기는 진짜 모르겠어요. 한국인 특성인 것 같아요. 목소리 부족해. 목소리를 이기려고 그랬는데. 왜 빼는 거지? 아. 오, 이제 서포터 막 로밍 도단입니다. 어? 들어가서 죽었는데. 아, 뭐 죽는 타이밍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한통 터치다 맞아 죽는데. 뭐라고 설명해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이래서 초기화돼서 이득이라 그런 거거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블라디가 슬슬 아래쪽으로 눈치 보고 있고요. 블라디미는 좀 잘 컸습니다. 좀 잘 크면 무서운 게 블라디인 것 같아요. 블라디 진짜 무서워요. 잘 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자, 세주안이까지 넘어오는 거 봤고. 진짜우는 이 체력으로 시작해도 질걸요? 짜오가 템이 뭐예요? 내셔 관련인 거예요. W 선방. 내셔가 공속 아니에요? 네. 공속이랑 AP 추가된 쿨감. 이게 W에 회복이 있어가지고. 트롤이야, 트롤. 약자는 시용 트리. 하지만 누가 약자일까요? 이제 슬슬 이제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네요. 다나와 쪽 정글을 종횡무진. 블루도 빼먹고. 네. 그러면 끝에 바텀 잘 빠졌네요. 진짜 빠졌어. 이제 바로 죽겠는데 다 해보면 중간에요. 가는 것보다 블루가 더 중요하거든요. 인정. 확실합니다. 지금 또 죽겠네요. 다이브 그냥 가면 되죠, 이번에? 아, 이래서 누가 MVP 뽑아?
그냥 게임 끝나고 기억나는 사람을 뽑으면 되죠 뭐. 스킬을 썼어요. 상대가 다이브 준비하고 있는 거 갖다 대고. 와 진짜.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대주 서성 서성. 희망은 미드. 블라디가. 블라디는 근데 한타 확실히 터트릴 수 있는 챔피언이라서. 네. 그러려고 조나도 또 블라디미를 한 거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싶은 거죠. 네. 네. 일반 챔피언으로는 이 팀은 답이 없다. 어 이거 아리 오 어 공을 들으니 아직 아 한 번 남았는데 대주 공 좀 아쉽게 빠졌네요. 바텀 아 순간 이동으로 넘은 것 같죠 바이 알리도 레진 제압 너로 반격 그래도 계속 쫓아가면서 싸웠어요. 역시 해주고 헬스탑병에 아리가 전멸! 없이 그냥 맞았네? 오! 안 맞을 거라고 약간 방심했던 것 같아. 이야 세준님 다 맞아주고 타워를 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봤던 게 마이는 좀 약간 휘젓고 다니는 게 좀 느껴지는데 세준은 뭐 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걸로 좀 안 했어요. 드디어 예, 제 시선이에요 이거는. 아니야 그런 단서 안 붙이셔도 실버의 시선이기 때문에 다들 그거 감안하고 보고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의식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다이브. 아 아까 뭐 킬이 있었지만 여전히 라이스게임 TV 팀이 붙여놨고 있습니다. 4스택 채웠네요. 암흑인자 이게 메자의 옛날 메자의 하이템이에요. 갑자기 또 낮게임 팀 또 시끄러워지는데요? 약간 불리해졌나? 네. 용사의 오 마이 잘 컸네요. 유전이는 잿불거인의 능력이 정하셨고 신짜오가 정말 템이 없죠? 신짜오 이런 말 해도 돼요? 까도 돼요? 네 하세요. 그냥 걸어다니는 와드 같아요. 이동식 와드 걸어다녔으면 좋겠네요. 162 마이가 잘 컸네. 와 마이가 잘 컸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마이가 한 개 많았어요. 오, 레네컴 패스. 나 사장님 빨고 온 내놓습니다. 얘는 자꾸 얼심을 가지. 근데 그게 있어요. 고정으로 가게 되는 템이 있더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만화가 없는 챔피언인데. 자세가 보슬 가지고 그러니. 반반 여기니 씨 하고. 오! 너무 좋았고. 거그로 끌고. 블라디가 왜? 여기에 딜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왜? 저 하나도 못 넣어서. 혼자 싸워. 오, 매용 나이스. 에이 자 듀크스 아리 트리플 듀크스 마무리. 정말 어지러운 한타였지만 낙겜 팀이 결국 또 이득 봤습니다. 포커싱이 좀 안 좋았죠? 갈리지 않았어요? 신자호가 위를 따라가는 게 아닌데 그죠? 아래를 봐줘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와딩 있고 승도 쉬고 계시고 블라디 지키면서 블라디 싸울 수 있게 에이. 만드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서 막 이쪽으로 가서 블라디도 위 보고 있고 아래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만큼 낙겜팀이 한타에서는 좀 더 잘하고 있어요. 빨간 팀이 드래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딥나이의 기억에 남을 1위는 누구일지 지금 좀 생각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엔 이 사람을 뽑겠다 이거를. 그럼 약간 이렇게 정비할 시간 동안에 이벤트 한 번 더 언급해 줄까요? 아, 해주세요. 지금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가 아닌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에서
MVP. 이 지금 3경기가 지금 마지막 경기인데 네. 이 MVP는 끝나고 뭐의 약자죠? M은 마우스. 마우스예요? V는 보이스. 마우스 보이스. P는 포인트. 마우스 보이스 포인트.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나희의 마우스 보이스 포인트를 나이스 게임 TV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네. 게임을 잘한 MVP가 아니고 내 기준의 MVP예요. 자, 바이. 중, 중, 대호. 이미 너무 게임이 곡선을 너무 잘 탔어요, 나중에. 아, 나 근데 부족을 긁었다고 다 나와서 응원하라고. 아, 나 키보드 받으면 블로그 사람들 줄라 그랬는데. 바꾸 얘기하세요. 아, 리잡으러 갈 방법이 없네. 그러게요. 아리가, 어? 하면 끝나잖아요. 아리 성대모사신가요? 네. 아리 성대 김나희의 아리 성대모사 한 번 더. 네. 생각해보니까 아리 코스프레 한 적도 있잖아요. 네, 한복 아리. 일러스트 버전. 네. 해주세요 한번 성대모사 다시. 보통 아리 맨날 애들 성대모사 해달라는 거예요. 아리 죽을 때 성대모사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몇 살 때 사대 때리고 싶어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성대모사. 뭐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 근데 아리가 약간 다리가 쩍벌이다. 아 그래요? 네. 가만히 서 있을 때 보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알았어요. 약간 오다리라 그래야 되나? 오다리가 달리기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성룡. 이런 애들. 애들이요? 연식이 어떻게 됐는데 성룡이 애들입니까? 아이고 짜오 그냥 찍깁니다. 열심히 체력해보. 이런 템트를 어디서 배워온 거야, 벌써 형은. 아, 진짜. 시청자가 더 나빠, 저런 거 알려주면. 이, 뭐야, 이 템트리를. 하스스톤은 혼자 하는 거지만, 에로에는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292네요, 292. 292요? 네, KDA가. 아, KDA? 네, 292. 상상도 못했네요. 292. 99단. 29. 36. 네? 아, 저 숫자를 몰라요. 네. 2918. 팀원들의 기분이 그럴 거예요. 저 숫자 난조증이 있어갖고, 화상이 막 이래서 출연진이까지 왔어요. 아, 진짜 진심이에요. 저 한 자리 더 셈도 못해요. 숫자 모르는요 이러면서? 네. 근데 화성인 바이러스 보면은 숫자 모르는 여자라고 하면서 꼭 비키니 입고 나온다? 아 그래요? 아 나가 그러고 그랬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진짜 징크스 풍 한 번을 못 맞추네. 징크스 풍은 뭐 희아 요인 못 쓰나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네. 경찰이라? 네. 이거는 언제든 킬각 잡을 수 있는 상황. 어, 신짜오가 뒤에서 덮치려는 것 같은데, 이거? 눈 씻었어, 눈 씻었어. 이게 걸어가면 케이틀린이 잘려먹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드를 보고 있죠, 케이틀린이. 케이틀린이 거리 유지 아주 잘하고 있고 이거 타워 블라디미르 좀 암란자가 앞에서 좀 때려주면 되는데 너무 쫄아가지고 얘가 브라운 있으니까 그냥 쓰셔도 되는데 아리가 아. 내려가서 근데 원딜은 절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건물 때릴 때 건물 때려줘야죠. 그냥 좀 밀지 이런 거 그냥 써도 궁을 이런 데서 쓰면 맞을 텐데 막타용으로밖에 쓸 줄 몰라요 이 형 진짜 궁은 진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진짜 궁이 뭔지 어, 강신 좋았다 큐 한 번 하면 큐 엄청 쓸 텐데 아이고
세지. 오, 세지 좋았다. 저는 Q로 마이가 다음 Q로 들어와도 알리가 밀리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 침착하게 했으면 돼. W도 Q. 좋습니다, 여러분. 다나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개꿀. 이런 거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아요? 아, 저는 CS 먹을 줄 몰라요. 서포터라서? 그래서 정글을 한 거예요. 저도 정글 가요. CS 먹기 귀찮아서. 내가 왜 이거를 먹는 걸 집중을 해서 게임을 20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월정액 패키지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PS 자금. 괜찮네요. 그럼 히오스를 하세요. 그래서 직딩들은 이제 뭐 결제하고 하는 거. 히오스 하세요. 히오스 막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 딱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오, 블라디 엄청 세다. 블라디가 네. 어? 용 관련해서 뭐 준비해온 거 있잖아요. 용 언제 떠요? 용이 지금 떴어요. 네. 용이 뜨기 자, 용이 용 관련해서는 또 어떤 걸 좀 팀이 신경 써야 될까요? 용이 이제 용 시간을 탭하면 이제 체크가 되잖아요. 용이 뜨기 한 1분 전부터는 용 쪽 시야를 좀 먹어놔야 돼요. 용 쪽을 시야를 먼저 먹는 팀이 상당히 유리해지죠. 그래서 용쪽 시야를 먼저 먹고 용 한타를 이제 해야 되니까. 오. 와, 진짜 신자 궁 쓴다 이 형. 궁 효과를 아예 모르세요? 나이스로? 그냥 뭐 흩어뜨려 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밀어내요. 내가 네. 도전 대상이 아닌 거는 네. 나머지는 이제 딜 주는 건데 이게 딜이 뭐 엄청나게 세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현재 체력들이거든요, 심지어? 주데미? 네. 그래서 사실상 좀 진영 망가뜨리기 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리아나 궁 반대잖아요. 그쵸? 자, 용. 자, 용 이제 징크스 프리? 여기에 놓고 블라디가 들어가서 징크스 쪽에서 반반이 철저히 잘 썼는데 오, 이건 터진다, 이건 터진다, 이건 터진다. 오. 다나와 매치 팀 데이브 군사 처치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MVP 후보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살았어. 뜬뜬뜬뜬뜬뜬 막아줘. 뜬뜬뜬뜬 빠생. 궁 막기 전에. 네. 유니크는 갔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방금 한타 때는 다나 팀이 또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빨간 쪽이 큰 글씨가 더 큰데요? 이러면 유리한 건가요? 글로벌 월드도 더 많지 않아요? 유리하긴 하죠. 하지만 게임은 진짜로 하는 게 아니죠. 게임은 뭐로 하는 거죠? 손으로 노력? 하는 거예요. 손으로? 네. 좀 키가 높은 애들 손목까지 잘라서 바꾸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쯤 되면 뇌도 바꾸고 싶을걸요? 아, 판단은 돼요. 아니, 왜 웃어? 아니, 왜 웃어요? 이걸 손탓을 자기 몸 안에서도 서로 정치를 하네. 뇌는 손탓하고 손은 뇌탓하고. 아, 좀 웃겼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네라고 하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마우스 컷에 마우스 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아, 신짜오 템 진짜 극혐이다. 딜팅으로 가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어디서 본 거 따라 하는 거예요. 죽는 영상 왜 갔지? 이게 그 쿨감이랑 치유 효과 올려주잖아요.
W 치유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노쎄모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Q가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지 않아요? 딱 맞으면? 일단 살이게 되잖아요. 뒤에서 레네기? 봤어요. 와딩이 되어 있거든요. 달려서 싸우는데? 아, 근데 이름 알리, 알리. 붙였고, 전혀가 없죠, 블라디. 블라디 터졌어요. 블라디 터지는 거 항상 힘들죠, 사실. 뿜이 나서. 네, 역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한타 대승, 낙겐팀.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봐도 나랑 한 거 같아요. 맞아요. 제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는데 어제 저도 딱 이 동네였어요. 그냥.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기 들어 산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떡해요? 잠시만요.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방금 똑같다 아니 그랬죠.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래도 내가 브라움을 한다면 아, 손아 이제 버렸거든요. 아, 또 라이의 브라움은 다르다. 네. 이거 약간 위험한데? 좀 많이 위험한데요? 아, 괜찮아요. 난 저 판단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와드가 없잖아요. 아, 근데 바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다 죽을 텐데? 오? 보스? 드디어 한 건? 바로 이거 모두 누가 있지? 제압되었습니다. 오, 5킬을 먹었어요. 55예요, 55. 와, 그렇게 먹었는데도 세탁이 안 돼. 너무 더럽게 써가지고 빨리질 않습니다. 이번 경기 끝나고도 란자 딜량 좀 봐야겠다. 진짜 얘도 못한다. 양쪽 팀 원딜이 똑같이 높았구나. 비교해서. 아닌데? 징크스 템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템이 안 나와요. KT랑 CS 차이인가? 아니요, 뭐 돈은 별로 차이 안 나요. CS 차이는 나긴 나는데 정작 불골은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총 골드는. 펜트리도 이상하기도 한데. 아이오니아의 민병대. 누가 탱이 그렇게 보다 거의 낙살자에. 어, 이거 위험한데? 떨려요, 떨려요, 떨려. 아, 낙겜 팀이 시야를 되게 잘 먹어놨네요. 와딩을 되게 곳곳에 잘 해놨어요. 이게 낙겜 팀. 네. 이게 지금 다나와 팀. 네. 시야를 많이 먹어서 유리한 게 아니고 유리했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결과론적인 거예요. 징크스 정석 탈자는 글쎄요. 뭐 가서 나쁠 템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긴 하지만은 징크스가 마나 부족이 그렇게 핵심으로 여겨질 정도라 크리를 그런 식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한 템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향일 때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징크스 하시는 분 아이디 혹시 암란자? 네. 성을 발시로 바꾸는 게 어때요? 발란자? 아니요. 그럼요. 이름이 암란자잖아요. 앞에 성을 발시. 발암란자. 네. 그 의미 아이디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나는 좀 약간. 욕했었는데 속으로. 뭐라고요? 란자가. 네. 란자가. 여성의 난자를 뜻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럼 암란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그런 식의 비하하는 그런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암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난자가 암이라고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비하한 아이디인 줄 알고 저 사람 아이디를, 아이디를 왜 저렇게 해요? 왜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쭈쭈는 뭐 제가 키우던 앵무새 이름이에요. 네. 쭈쭈!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니죠. 어떤 그 미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들은. 저 지금 홀스 8각 발언해도 돼요? 네? 홀스 8각 발언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 미디에 자신 있으면 쭈쭈라고 안 짓죠. 그럼요? 젖이라고 줘, 젖. 한 글자는 안 되니까. 저, 엇. 이렇게 저, 저, 저. 저, 엇. 네. 아, 괜찮네, 저. 아, 근데 이제 우리 내신 분들도 간식을 줘요. 네. 오토쇼나 스타를 가면. 우유랑 빵이랑 나오면 애들이 막 이래. 아, 나 무슨 음식 먹을까? 해서 막 고르잖아요. 그럼 옆에서 지친 거 이래요. 아이언 하나는 있어요, 일단. 야, 이 년들아, 아무 짓이나 참아가 이래요. 이런 애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저 옷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네. 자신 있으면 그렇게 지어야죠. 계속 시간 끌고 결국 열립니다, 하나씩. 위험해요, 오케이. 오, 세즈 공 허공. 윙크스 공은 또 세즈 맞았고. 아, 블라디가 들어갔는데 마무리를 못하면서 쭉쭉 밀립니다. 이거 손에 좀 많이 보는데요. 파랑 팀의 미드까지. 이러면 또 초옥틱입니다. 신짜오만 안 죽고 살아있어도 이런 상황은 안 나왔을 텐데. 맞네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면? 무리하면 끊깁니다, 카피디? 정말 없잖아요. 카피디 죽고, 캐피린 프리디. 이게 내장을 때리면 안 되고, 오, 그렇지. 피디? 오, 반만에 죽고 있어. 봐봐요. 저렇게 브라움이 그린자처럼 쫓아다녀야지 원딜을 살릴 수가 있어요. 따라다니는데 원딜이 별로 상태가 좋은 원딜은 아닌데 저런 정신이 필요해요, 브라운 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어차피 그 징크스가 딜을 못 넣기 때문에 얘가 네, 아까 지 아리가 죽으면은 갑자기 한타가 쓰리니까 4700? 딜이 얼마나 4700? 거의 무쓸모 존재감 대결이거든요, 지금. 와드가 창을 들고 있는 와드냐 총을 들고 있는 와드냐의 차이. 와드가 와드 스킨. 와드 스킨이 와드가 창을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을 들고 있는 건지 그 차이예요. 와드 징크스 스킨. 네. 와드 신짜오 스킨. 아, 전문가다운 예리함이죠. 아, 왜 이렇게 레드 잡는 것도 답답하지? 공속이 왜 너무 구려요, 템트리 자체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그대로네요. 차이가 아니에요? 좀 줄였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까 만까지 벌어졌어요. 한쪽에서 박수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기력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우리 뭐 저 이런 얘기야. 아, 저 괜찮다. 소환성에 남아 있으려나고 누가 먹었겠지 또. 지금 나오는 순간 먹었어요. 이거 레어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나는 MVP 누구 뽑아야 돼? 자, 빨리 집중해서 보면서 한 명만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로? 파란 팀이 이런 것처럼 파악이 되었습니다. 빨간 팀이 어떻게 와드가 공격을 합니까? 와드는 와드일 뿐 다른 걸 기대를 하면 안 돼. 대박이다. 지금 여기서 뭐 신짜오가 뭐 하는 거 있었나요? 시야 막히는 거 말고? MVP를 와드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되게 힘들지 않을까? 아, 와드 진짜 웃기네. 복제기 3개 나갔습니다. 원래 게임은 3억제기 나와부터 저는 집중력이 발휘돼요. 제가 네? 집중력이 발휘된다고요? 네. 제가 3억제기 털리고 네. 타워 두 개 다 털리고 이긴 적이 있는데 13대 60을 이겼어요. 저희가 60? 13, 저희가 13, 상대가 60 이겼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이게 롤이구나. 근데 3억제기 밀리고 진 경기 숫자 기억나세요? 아니? 이긴 것만 기억하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아, 그게 그래도 이기건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재밌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랭을 안 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팀원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 막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CS를 안 먹어요. 채팅치는 사이에 난 CS라도 먹겠어.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싸우면 지는 거 뻔히 하면서 몇년 싸워. 그래야지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어. 내가 못해서 주는 게 아니다 라는 자기 위험을 할 수 있어. 빨강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로리아 있잖아요. 네. 한 5,000판까지는 남탓을 하게 돼요. 네. 근데 만판을 하면 아, 내가 좀만 더 잘할 걸. 아, 그래요? 내가 미드에 와드 하나라도 더 박아줬으면 제가 저렇게 기능 안 당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홀쌤 아직 만판을 못 쳤나 그러면? 제가 0.5인분이었구나. 내가 1.5인분을 왜 못했지? 내가 왜 좀 더 잘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블라디 잘려요? 빨리 잘 들어왔어요. 빨리, 일단 빠져야 돼요, 블라디. 이 미니언이, 으어. 아, 이거 막기 어려워 보이죠? 네, 딜러가 헬스카트 하나도 안 맞는데. 저는 사실 이번 경기 제일 궁금한 건 그냥 징크스 딜량이에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스 게임 TV가 굳이 승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키보드 6개를 안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프에 그 게임 결과에 보면 누가 더 시야를 많이 밝혔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더 시야를 많이 그거 했나 그것도 있어야 돼요. 맞아, 중요하죠. 네, 창와드와 총와드의 대결. 네, 자 승리한 나이스 게임 TV 팀의 모습입니다. 전혀 기뻐 보이지 않죠? 뭐 카페디님 얼굴 하얘졌어요? 여러분 징크스 딜 좀 볼까요? 엘리나님 127개 감사합니다. 와, 신짜보다 못 넣었어. 짜오는 했네요 그래도. 와, 진짜 엔간하다 얘는. 네, 항상 제가 실력은 실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암란자 징크스. 난자 아니고요. 네, 네. 아, 난 좀 계속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왠지 얼굴을 봤을 때도 그런 쪽일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여성을 약간 그렇게 하는. 내가 원래 그런 거 평생 없어요. 다 네. 이해하고. 아니, 원래 편견 넘는 분이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려니 하는데. 네. 좀 약간 그런 아이디가 언제 많으니까. 네. 우리 완전 착합니다. 그렇게 네. 우회해서 썼구나. 너무 우회했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기 승리는 이제 오늘 다나와 맥스틸 대 나이스 게임 TV 경기에서 나이스 게임 TV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고민되네. MVP 김나희 MVP 바로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저는 절치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준비됐나요? 아, 뭐 됐겠죠. 네, 누구 뽑을지 날씨가 정해 주셔야 되죠. 아, 저 뒤면에서 고민이에요 지금. 한 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카콜라 맛있다 할게요. 연식 드러난다고 그런 거 하면. 그 뭐예요? 코카콜라 이거 하려는 네. 거 아니야? 연식 드러난다고. 요새 애들 누가 코카콜라 맛있다를 써요? 그럼 요즘은 뭐라 그래요? 모르겠네요, 잘. 요즘은 뭐 하지? 네이버 사다리 하나?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어. 어디까지 할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오면은. 코카콜라 네.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오이가잖아요. 딩동댕 척척 박사님 알려주세요. 미치겠다 진짜. 아, 여러분 21살입니다. 네, 21살이에요 21살. 네. 고를게요. 자 빨리 올라주시고 미리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그 매치업 후원해주신 맥스틸에서 드리는 키보드와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맥스틸의 블레이드 프로 메카니컬 키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는 맥스틸 트론 G10 프로페셔널 맷 블랙 에디션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낙겜팀이 이겼기 때문에 키보드 5개, 마우스 5개를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승리팀 맞힌 분들은 저희가 따로 별도 추첨 통해서 총 이렇게 되면 8분께 드릴 거고요. 키보드 하나, 마우스 하나는 지금 바로 MVP 덧글 추첨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셨나요? 딩동댕까지? 네. 아니 했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왜요? 코카콜라 맛있다. 네. 맛있으면 또 먹지. 네. 또 먹으면 배 달라.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MVP는? MVP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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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되는데. 네. 뭐 골랐다면서 고민이 돼요. 말해. 말해.
정글러로 두 정글러. 게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카피디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MVP로 카피디로 1경기에서 몸으로 웃기고 네. 2-3경기에서 승리하는 1경기의 모습은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요얼 키보드 주세요. 집에 보내야 돼요. 아니, 얼굴 왜 이렇게 뿌이셨어요? 조명팔, 조명팔. 네. MVP에게는 저희가 몸에 좋은 고3차 준비해놨으니까는 한 잔 드링킹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러면은. 고3 준단 주자. 네네. 고3 준단 주자. 고3. 왜 이래, 오늘? 아, 오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이러니까. 아, 6급을 많이. 저희 그럼 덧글을 지금 바로 뽑아야 되나요? MVP 당첨자를? 바로 뽑아서? 아. 저희 근데 덧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컨트롤 F에서 카피디 쳐서 해야죠. 근데 또 카피디 말고 뭐 욜, 카피딩. 나는 카피디라고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많아가지고. 그럼 카피디로 그냥?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방송에서 이제 응모하시는 분들에게 여지를 남겨둔 거였기 때문에 요것도 끝나고 추첨을 하죠. 어차피 덧글들이 남아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네, 저희 그 메시지 통해 가지고 당첨자분은 배송에서 필요한 정보 저희가 요청을 할 테니까는 답장해 주셔야지 여러분께 갈 수 있다라는 거. 답장 안 하시면은 그 키보드나 마우스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나와와 함께한 저희 매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바로 또 오늘 다나와 표준 PC 방송이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나 내가 이거 경품 내 네. 블로그 후원으로다가 그 후원했어요. 그렇죠? 네. 요거 이제 라이 씨가 직접 하는 건데 요건 라이 씨가 또 추가 추첨해가지고 두 분께는 요거 알았어요.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라이 씨가 오늘 다나와 표준 PC 조립을 시도를 합니다. 아 진짜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과연 다나와 표준 PC에서 또 얼마나 물어내야 돼요? 네, 예. 난자 말고 발암이 될지 여러분 많은 기대를 물어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준비하고 바로 단어와 표준 PC 방송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물어내야 돼요?